구럽도에 가기 위해서 제2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전 8시 30분 배를 타고 인천항에서 덕적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갈 배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카페리 호입니다. 차를 도선에서 가는 익스프레스 호이기 때문에 덕적도까지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8시 30분 정각에 인천항을 출발합니다. 가격이 물론 비싸긴 하지만 배 안에 실내 매점이 있습니다. 배에서 구입한 커피와 과자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 유명한 인천대교 아래를 통과합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자월도를 통과합니다. 저 멀리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보입니다. 승봉도와 대이작도를 지나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덕적도가 보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배낭입니다. 인천항에서 1시간 50분 소요되었고 사람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차가 내리게 됩니다. 구럽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갑니다. 육지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1시 20분 나레오를 타고 구럽도로 들어갑니다. 11시 20분 나레오를 타고 덕적도에서 구럽도로 출발합니다. 구럽도는 홀수일에 들어가야 구럽도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또한 짝수일에 나와야 덕적도까지 1시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소야도는 덕적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레호는 홀수일에는 덕적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짝수일에는 시계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구럽도를 가기 위해서는 홀수일에 들어가고 짝수일에 나와야 유리합니다. 출발 30분 만에 음갑도에서 승객들을 내리고 다시 구럽도로 출발합니다. 구럽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섬입니다. 홀수일에 출발한 덕분에 덕적도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구럽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덕물산이 보이고 고개를 돌려서 왼쪽으로 보면
연평산이 보입니다. 구럽도 선착장에서 마을이 있는 구럽도 해변까지는 1.4km 거리 인도 구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구럽도 해변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구럽도 해변을 가로질러 갑니다. 해변이 끝나면 첫 번째 오르막 구간이 시작됩니다. 200m 거리 정도 오르막을 올라가면 멋진 구럽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구럽도 해변이 바로 아래 보입니다. 물이 빠지면 건널 수 있는 토끼섬이 보입니다. 이제부터 1.4km 길이의 멋진 억새 능선 구간이 펼쳐집니다. 이런 멋진 경치 덕분에 구럽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리고 있습니다. 구럽도 선착장에서 오늘의 목적지인 개머리 언덕까지는 3km 거리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짧은 오르막 구간이 두 번 있으며 그 외에는 무난한 구간입니다. 이런 멋진 경치 덕분에 구럽도는 BBC 선정 한국인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섬 탑10에 선정되었습니다. 저 봉우리만 넘어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개머리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착장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개머리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시에라 디자인의 마운틴 가이드 타프를 설치했습니다. 원폴 구조로 설치 및 해체가 수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봅니다.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 저의 잠자리는 힐레베르그 솔로입니다. 사이트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과연 백패킹의 3대 성지다운 멋진 풍경입니다. 구럽도 개머리 언덕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백패커라면 꼭 가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 구럽도 개머리 언덕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구럽도의 개머리 언덕입니다. 구럽도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노을빛이 정말 예술입니다. 구럽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구럽도에도 짙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동계에는 발이 시려워서 다운 삭스와 다운 부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운 삭스 위에 다운 부티까지 더 신으면 발이 덜 시렵습니다. 이제 꿈나라로 갑니다. 구럽도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텐트 밖을 나갈 준비를 마치고 텐트 문을 열어봅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셔봅니다. 구럽도에서 일몰에 이어 일출까지 보게 됩니다. 어젯밤에는 간만에 꿀잠을 오랫동안 잔 것 같습니다.